귀요미. 안녕하세요, 다크앵조님. 푸하하님,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또, 누구 계시지? 람브로깅님? 혹시 람브로기니 차 타세요? 혹시 람브로기 차 타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푸하하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푸하하님, 처음 들어오신 겁니까? 네. 회원이지요. 네네, 반가워요. 저도 채팅창이 있답니다. 저도 가끔 채팅창을 써요. 언제 쓰게요? 여러분이 답장을 안할때 쓰지요. 대답을 안 해주실 때.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네? 네. 써드릴까요? 말하지 말고 써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주제는 술. 금요일이니까. 술. 술로 관한 표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술 드실 건가요, 여러분? 술잘 드시나요? 피디님 술잘 드세요? 에이! 아니, 저번에 못 드신다 그랬죠? 아니, 왜요? 마일렛 세븐이 안녕하세요. 잘 마실 것 같은데. 그래요? 맥주 두병 마시면 쓰러지십니까, 다크엔저님? 저도 술을 못 마십니다. 술 마시면 좋지 않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어쨌든 알코올입니다. 그 되게 맛있는 술이 있는데 자몽이 있을 그죠? 그리고 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블루베리도 있고 그죠? 저는 마시면은 그런 술밖에 못 마신답니다. 아니요? 아 근데 요즘 좀 술이 막 마시고 싶긴 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우리 저번에 제주도 그 얘기 했었죠. 아이고, 술은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아, 오늘 렌즈가 빡빡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I'm so hungover right now. 이거 무슨 표현이, 무슨 뜻이게요? 맞추세요, 또. 맞추면 신청곡. I'm so hungover right now. Hungover, 이렇게 매달리는 건가요? 뭐예요? 나우드 취했어? 오케이. 또. 나우드 취해서도 맞죠? 항오브라고 하면. 그죠? 맞죠? 맞습니다. 빙고. 과음했어. 뭐 숙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왜 그래? 했더니 나 얼굴 막 부었지. 무슨 일이야? 했을 때 I'm so hungover right now. 나 지금 숙취가 너무 심해.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 싸이의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저 몰랐어요. 그렇구나. I'm so hungover right now.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야,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이거 어떻게 써요? 영어로. 야! 영어로 뭐예요? 야. 야, 영어로 뭐지? H로 시작하는 그 단어입니다.
후하하님, 야, 영어로 뭡니까? 모르시나요? 뭐예요? 그렇죠! Good job! Hey! Hey!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얼굴이... 아니... 오늘 얼굴이...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Hey Hey 하니까 옛날에 그 노래 생각났네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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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우림 노래 아시죠? 저 제 방송 타이틀 7080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피디님? 아무래도 저는 핫 이슈가 아니라 그 7080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하하님도 7080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원래 그런 7080 노래를 좋아해요. 일부러 그래서 찾아봤어요.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취하지 마세요. 페르난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셨네요. 웬일이세요? 지각을 안 하셨네요. 그죠, 페르난도님? 웬일이시래? 그럼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 나이 안 맞습니다. 아, 나.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떻게 쓰냐고요? 영어로. 자, 제가 오늘 작가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타이틀 7080으로 바꾸면 어떠냐고. 여쭤봐야겠어요. 얼굴이 왜 그래? 영어로 아무도 모르겠죠.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좋아요. 얼굴이 왜 그래? 어떻게 얘기합니까? W를 시작합니다. 왜 그래? 근데 이거 Your face is why? 선생님, 푸하하니 너무 웃겼어요. 저 지금 푸하하 빵 터졌어요. 정말 푸하하로 빵 터졌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건데, nice try. Nice try. Today, your face, why? 정말, 그 뭐지? 고지 곧대로 써주셨네요. 그죠? 오케이. Okay. 이거 조금 애매해요. 근데 말하기를. What's wrong with your face today?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what happened to your face?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약간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야, 너 얼굴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What's wrong with your face today? 또 약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What's wrong? 그냥 Are you okay?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한테 가서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러면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What's wrong with your face?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re you feeling okay today? You don't look well. 너!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건 조금 너무 잔인한 표현이었어요. 죄송해요. Your...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Your... doesn't... look well. toda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데이나 쌤 자꾸 생각나네. 데이나 쌤 몸이 안 좋으세요. 아, 모닝글루스 매너 닮았다고 들어보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아, 옛날에 한번 누가 그런 말을 한적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모닝 그 무스 매너? 거기 제가 닮은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호이님, 안녕하세요. 연예혁명? 왜 근데 제가 들으면 멘붕이 와요? 네, 페르난도님, 왜영? 에이, 페르난도님 또 그러신다. 에이그. 아, 현영 목소리, 제 목소리 현영 같아요? 나, 얼굴이 부었지? 저기요, 호이님. 그 뭐지? 일본 아이돌. 아이그, 페르난도님 드디어 저를 이제 칭찬해주기 시작하는군요. 그 뭐지? 나 얼굴이 부었지. 영어를 어떻게 얘기하게요? 아니, 이거 우리 회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겨? 아니, 반응들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진짜. 라이브 방송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 주시는 거죠. 웃기라고, 나 웃으라고. 그죠? 빅페이스. 진짜 빵 터졌어. 아, 아니야? 아, 웃겨. 아, 얼굴 빨개졌어. 아니, 맞아요. 빅페이스. 아니, 빅페이스 맞는데. 아니, 맞죠. 아, 그쵸. 맞죠, 피디님? 핑페이스죠. 얼굴 부으면. 얼굴 부으면. 정말, 빅페. 심지어 줄임말로 빅페. 아, 웃겨. 맞아요. 빅페이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러면 돼. 빅페이스. 그래도 되고요. 아, 또 이러니까 우리 대표님 생각나네요. 아니, 핌플 페이스? 그건 아니죠. 저희 대표님, 제가 잘 따라요. 저희 대표님도 잘 따라하고, 저희 팀장님도 제가, 어? 호이님 누구세요? 데이나쌤인가? 제가 그리고 데이나쌤도 잘 따라하고요. 또 누구 따라할 줄 알지, 내가? 아, 야노시오. 빼놓으면 안 되죠. 제가 저번에 흉내냈는데. 아, 데이나쌤 너무 귀여우시지 않아요? 내가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쵸? 이러고. 데이나쌤 너무 귀여우세요. 그리고, 대표님은 뭐 이렇게 막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얼굴만 가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그 우리 팀장님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특징들이 있으세요. 재밌어요. 저는 따라할 만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난 뭘로 만들지? 나도 따라하기 뭐 특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니콜이요? 아,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는 근데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되게 흔한 얼굴인가 봐요. 그죠? 아, 흔얼. 네, 저 흔얼입니다. 흔한 얼굴.
아무래도 저는 흔한 얼굴인 것 같아요. 현아? 감사합니다. 현아도 나오고. 저 오늘 진짜 기분 짱인데요? 아, 제가 오늘 진짜 갑자기 방송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 아니, 피디님이 빵 터지셨어. 안 닮았나요, 피디님? 앨런님,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되게 신났습니다. 현아, 현아 좋습니다. 현아 씨의 춤을 이렇게 막 어떻게 춰야 되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요? 아까 얼굴 부었지가 영어로 뭐냐고 했더니 그 뭐지? 빅페이스라고 그러셔서 다크엔저님, 저 오늘 이렇게 띄워주시면 어떡합니까? 잠 못 자요.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빅페이스는 맞고요. 맞아요. 맞는데 아, 왜 이렇게 웃기지? S로 시작합니다. S.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슈퍼맨. 여러분 아니에요. W입니다. 그 다음 Super big. 우리 1절만 할까요? 아니에요. A. L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스와. 스와. 레알 슈퍼. 아닙니다. 서프라이즈 데이. 아, 정말 우리 회원님들 너무 재밌어요. 스와. 저랑 약간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약간 그런 거 좋아요. 하이개그. 약간 그 아무도 재밌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집에 가서 갑자기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그런 개그들 있잖아요. 스윗 페이스. 그런 개그 좋아합니다. 오! 와, 여기까지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스웨그 페이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웃긴가? 아니, 여기 스펠링 하나 남았다니까요? 갈증. 호이님 누구시지? 아, 나 왠지 알 것 같아. 더블입니다. 스왈로우. Your face is swollen.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 이제 다시.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I'm your face is swollen 라고 얘기해요. 그쵸? 저 그래서 그 뭐지? 제 강의 타이틀이 swollen face 라고 써주면 돼요. 그 뭐지? 그거예요. 뭐야? 밝은 강의입니다. 밝은 강의. 근데 제가 강의하다가 좀 시크한 면이 있다고 하셔서 우리 팀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휙 날리면서 죄송해요.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크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나중에 보시면 제대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강의 홍보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서 뭐야, 이렇게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What's wrong with your face? 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Your face doesn't look well today 라고 얘기를 하고, 너 얼굴 부었지? It looks swollen 얘기하면 뭐 이제 응,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나 너무 지금 숙취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I'm so hungover right now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Swag. 저 어떤 강의 맡으셨냐고요? 저 그 뭐지? 그 강의. Travelish. Travelish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 뭐더라? 파튼홀릭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다 강연을 확 쳐다보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뿅. 아, 맞다. 아까 그 뭐지? 우리 다크 에인젤 님이 그 다크 에인젤 님이 아까 맞추셨잖아요. 퀴즈. 오케이. 틀어 드릴게요. 유튜브를 가야겠죠? 이거 뭐라고? Psy Hangover? Alrighty. 일단 현영? 연... 예? 이렇게 쓰는 거? 연애 아니에요? 영원가 보네. 왜? 에이그! 왜? 토르스야. 이건가? 맞나요? 볼륨 업 해야 되는데. 50만원인데요? 웃긴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얼굴이 변했어 방금. 뭐죠? 이 노래? 어, 감사합니다, 페르난도님. 아, 이게 다 현영이에요? 왜 이렇게 춤추네요? 네, 1절까지. 이런 노래였군요. 신나네요. 우리 싸이의 행오버도 들어봐야겠죠? 궁금하네요. 이거 아까 우리 피디님도 궁금했는데 역시 뮤직비디오가 처음부터 어떤 스타일이라도 갑자기요. 어떤 날씨라도 어떤 장소라도 Hangover, hangover, hangover. 아, 이 노래. Han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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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over. Pop daddy. 맞아요, 맞아요. 아, 대박이다. 이게 바로 그 행오버 노래군요. 네? 스위트. 스위트. 뭐 이거 다음 거 맞추시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스위트? 스위트 저거 무슨 노래예요? 여러분, 두 번 갔다 왔다고요? 왜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집중. 블랙아웃이 무슨 뜻인가요? 블랙아웃. 푸하하님 어디 가셨어요, 근데? 푸하하님 아까 재밌는 말림 말하시고 사라짐. 맞아요! 필름 끊김! 필름 끊기신 적 있나요? 네? 필름 끊긴 적 있나요? 오늘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없어요? 오, 좋은 현상입니다. 피디님은 없겠죠? 술을 못 마시니까? 아니, 꿈속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필름 끊기다, 맞습니다. 그죠? 막, 필름 끊기 적은 없는데, 그런 건 있잖아요. 약간 예고편처럼 기억나는 거? 있지 않아요? 전 있었어요. 이렇게 막 소리도 안 들리는 예고편을 보는 기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필름 끊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니까 다음날 막 내가 한 행동이 막 떠오르면 에이 어떡하지? 쪽팔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이때 이렇게 블랙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에인젤님 노래 잘하십니까? 아, 저 대학교 처음 가면은 그럴 수 있죠. 아이 sang yesterday. 오. 문법도 잘 얘기했네요. 자, 원래 음치 박친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I think. 웃겨달라고요? 제가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어, 그럼요. 자, 이거 상황극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극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친구랑 통화하는 거죠. 아, PD님이랑 상황극 하고 싶다. 여보세요? 대박! 헐,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방금 되게 리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이러겠죠? 이쪽에서 왜? 왜 무슨 일이야?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나 어제 노래했어? 이러면 너 기억 이러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I got blacked ou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완벽한 재현이었죠? 아니, 웃겨달라 하셔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제이님 안녕하세요. 아니, 웃겨달라고 해서 제가 액션 했는데 왜 반응이 별로 없어요, 발루세이브님? 웃겼죠? 네. 아, 저는 정말 말이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제 머리가 오늘 너무 산만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정경미는 누구야? 누구예요? 왜 이렇게 저 닮은 사람이 많아요? 아까로 만족해요. 니콜과 현아로 만족할게요. 어머! 나빴다! 다크엔젤님! 나빴다! 안 되겠어요. 저 이제 다시 시크로 가야겠어요. 휙! 자, 여러분, 여보세요가 그럼 영어로 뭐예요? 여보세요 영어로 뭐예요? 여보세요, 그렇죠. 헬로우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헬로우. 그 다음에, 대박!
헐, 어떡해! 이건 어떻게 얘기하죠? 대박. 대박.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사실 누군지 몰라요. 대박. 대박. 어썸 말고. 아! 저 노래 들어야겠다. 그죠? 임창정 노래. 대박. 빅박 말고요. 대박은 사실 뭐가 없습니다. 그냥 OMG.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어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꼭 틀게요. 또 내 스타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쓰죠? What should I do? 그렇죠? 오, 좋아요. 제이님. 오! 그 다음에. 나 어제, 그러면 왜 무슨 일이야? 이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해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얘기해요? 'Right, very good. What's wrong?' 그 다음에 너 기억 이건 어떻게 얘기하죠? 'You don't remember?'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I got blacked out'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다크엔지님 왜 자꾸 I sang yesterday 이래? 뭐 어제 노래 했다라는 겁니까? 무슨 노래 하셨습니까? 노답. 아, 웃겨. 자, 그러면 아까 뭐지? 소주 한잔 틀겠습니다. 아, 임창정 소주 한잔 그 노래가 진짜 뮤직비디오도 좀 대박이지 않았어요? 그죠? 주제랑도 맞고. 소주 한 잔. 여보세요, 나야. 이거 뮤직비디오를 봐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요즘 짜왕이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근데 점? 짜왕 맛있어. 왔어? 무슨 이따가 먹어야지. 내가 차려야지.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은 뭐하고 창수 형님 차를 대게,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차는 내가 대야지. 피곤하면 들어가. 들어가. 응. 이따 밥 많이 같이 먹어. 그래. 죄송합니다. 먹어봤죠? 아, 노래 너무 좋네요. 다 같이 피디님도 손 들으셔야죠. 아, 더워. 붙여 핸저. 저는 18번 노래가 있습니다. 이따 들려드릴게요.
어제 다들 손들 준비 되셨나요? 아니 핸드폰. 여보세요 나야. 아 웃겨. 역시 옛날 노래는 진짜 좋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채팅방님 다 같이 술 한잔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신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웃겨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근데 블랙하우스에 관한 이게 또 뭐가 있지? 아! 아 나는 근데 PD님이 제 얼굴 이렇게 보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럼 제가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쁜 척하고 이거 다 보셨겠네요? 맞나요? 아 난 저기 이렇게 저렇게 크게 뜨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대요. 아니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예쁜 척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니까 막 그래서 막 아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막 괜찮나? 막 이러고 있거든요. 다 보셨구나? 아마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우 놀고 있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젠 자연스럽게 아, 이제 피디님이 자연스럽게 안 보고 계시구나. 아, 완전 웃기다. 그니까, 그렇대요.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거 있죠? 아이고, 이건가? 이거 블랙아웃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술은 표현하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이 영화 다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술에 취하면 술 깨는 약이라도 있지만 사람한테 취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 술이 사람을 먹게 해서는 안 돼. 술 마시는 그렇죠. 항상 목적이 있잖아. 술이 나를 먹으면 안 되죠. 위해서, 어떤 때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돼. 아 목적 오늘의 목적은 어딨지? 노래하는 거? 이거 다 보셨나요? 소연아, 노래 하나 해라. 이거 되게 모르시나요, 여러분? 네, 사부님. 이거 있잖아요.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내 사랑. 나만의 연인 그대. 멋있어, 멋있어. 이거 완전 인기였었는데? 아 귀엽다. 귀엽다. 빠져버릴 것 같아 요즘 수영 배워. 섹시. 이러고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있습니다. 전 있습니다.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없나봐요. 아, 좋네요. 아니, 저도 그렇긴 한데. 아, 네, 뭐 어쨌든. 아우, 네, 이거 막 후회하면은 노답이죠, 노답. 핵노답, 요즘 애들 말로 핵노답, 그죠? 어쨌든 여러분, 계속 이어갈까요? 자, 다음 제목은 I feel tipsy예요. 여러분, tipsy가 뭐예요? tipsy. 이거는 모르실 것 같아요. tipsy 뭐예요? tipsy. 근데 호이님이랑 저기 어디 다들 어디 가셨나? 푸하하님 어디 가셨나? 아까 좀 웃겼었는데. 재밌으셨는데.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나 취했어, 땡. 토할 것 같다, 땡. 토할 것 같다, 땡. 틀렸습니다. 뭐게요? 아무도 못 맞히네. 피디님 혹시 아세요? 저 이거는 조금 흔한 표현이 아닌지라 모르실 수도 있어요. 미칠 것 같다? 아니요, 이거는 그겁니다. 취할 것 같다. 어머. 유즈님, 안녕하세요. 알딸딸. 맞아요, 알딸딸. 취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아, 저 오늘 취하는 연기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좀 취한 것 같아요. 아, 분위기에 취했나? 뭐지? 아, 근데 여기 되게 덥다. 덥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피디님은 덥지 않아요? 아, 저만 더운가 봐요. 저 오늘 왜 더울까요? 감사해요, 뮤즈님. 아, 그래요. 덥네요. 아우, 페르난도님, 이그. 어쨌든 팁스가 알딸딸입니다. 아이그, 다들 왜 그러십니까? 됐거든요. 팁스는 바로 알딸딸입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아이그, 또 다들 재미 들리셨다. 놀리는 거에 재미 들렸다. 푸아님! 이제서야 나타나셨군요. 이럴 때만. 푸하하님 왠지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좀 이 느낌이 와요. 좀 재밌으실 것 같은 분이라는 거. 네? 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자주 방송에서 만나요. 누구십니까? 누구 쌤이시지? 누구지? 제가 이따 맞춰보겠습니다. 푸하하니, 아, 방송에서 만나죠. 여기서. 아, 네. 네, 그래요. 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초콜릿 먹고 싶어요. 지금 당 떨어집니다. 너무 더워요. 초콜릿, 초콜릿.
그래야죠. 에이, 에이그 뮤즈님, 에이그. 재밌죠? 이건 다 제가 이렇게 피나는 노력에 의해 재밌어진 거예요. 제가 웃겨달라면 웃겨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제 여러분의 연애인 노래 들어봐야겠다. 싸이가 노래 좋은 거 많아요. 왜냐면 싸이 노래 연예인 알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너가 뭐 가수 해달라면 가수 해줄게, 뭐 연기 해달라면 해줄게 막 이러거든요. 아, 저 지금 계속 읽고 있었어요. 못 보다가. 방송에서 봤던 거는 다를 것 같은데. 오프라인도 있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아! 네! 저희 오프라인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 실물이 더 예쁘세요, 다들. 그죠, 피디님? 안 그래요? 피디님도 인정하십니다. 네! 저도 하는데요? 피디님이 실물이 예쁘다고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저 오늘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하지? 피디님, 여자분이십니다. 머리 묶을까? 저 머리 묶은 거 어때요? 아, 피디님 얼굴 보고 싶으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피디님 얼굴 보여주세요! 옐로카드. 옐로카드들인데요! 피디님 보고 싶죠? 저 피디님 짱 좋아요. 완전 재밌어요. 되게 시크하시면서 되게 잘 통할 것 같아요. 아, 저도 피디님 출연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머리는 그만 가지고 놀아야겠다. 그냥 여기까지. 맞아요, 피디님 이제 나타나실 때 됐는데. 못 봤죠, 그쵸? 네, 아니 오늘 제가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나오지? 네? 어, 여기 되게 오래 했었는데? 아, 감사해요, 푸하하님. 자, 우리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연예인! 어, 노래 꺼졌지? 아, 내가 껐구나. 에그 맥머핀이 오직 1,900원. 왜 노래 안 나오지? 세상에는. 네, 뮤즈님. 남자가 반, 그리고 여자가 반. 아담과 이브 시절부터 남녀는 노래가 안 나와요. 잠시만요. 방송 사고. 어, 나온다. 의 숫자는 당연히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는 알게 되었다. 아, 그래요? 벗고, 나는 저 원래 단발이었던 데 있었는데. 이거 저도 처음 봐요.
하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무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맘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 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십니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피디님, 저기 답장 해주세요. 피디님, 니나 선생님 실물 이쁘시죠? 자, 보셨나요? 그렇대요. 저 페르난도님 본 적 있는데, 실제로. 페르난도님 저 보지 않았어요? 아, 난 봤는데? 수업 같이 들었잖아요. 아, 내가 그때 모자 쓰고 있어서 그랬나? 아, 얼굴 뜨거워. 아닌가? 모자 안 쓰고 있었나? 페론 저 보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 놀러오세요. 푸하하님. 아니,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아니, 저 있었는데? 아, 그때 내 머리가 길었나? 아, 모르겠다. 언제 있었지? 네, 다 알아요, 페르난도님. 아니요? 완전 반갑죠? 네, 영어 여신의 제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페르난도님. 그쵸? 네. 뭐 어쨌든, 어머,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빨리 가야겠다. 아니, 가야겠다가 아니라. 수업해야겠다. 푸하하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푸하하님, what's your name? 아니, 가는 게 아니라. 네! What's your name? 아닙니다. 아니, 푸하하 하고 크크크가 있으면 너무 웃겨요. 되게 웃긴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여기서 제 실명을 얘기를 하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따라합니다. 그럼 푸하하님 왠지, 그걸 것 같네요. 강사님. 저 도도하다니까요. 제가 다시 보여드려요. 저 도도하다고요. 저 근데 제 영어 이름 왜 리나로 했냐면요. 제 그 당시에 체리나 씨, 아니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디바가 엄청 인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어 이름이 리나로 했어요. 괜찮죠? 그랬답니다 저는. 너무 예쁘셔서 이름 따라해봤어요. 자, 아니 우리 다들 저랑 7080을 통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나 7080으로 제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 괜찮니?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너 괜찮니? 그렇죠. Are you okay? 아, 너무 아쉬워요. 그쵸? 25분 있으면 끝납니다. Are you okay? 혹은 Are you alright? 맞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알목해 하면 괜찮아. 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Good! Excellent! 제이님 잘하셨습니다. I think I'm okay.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되게 어린데 그런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찾아 듣는 스타일이라니까요. 아니야.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마신 것 같아. 이건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아니야. 많이 마신 것 같아. 아니, 나이 어립니다, 진짜. Oh my god. I think I'm okay. 아, 하고? No, I think I drank a lot. No, I think I drank a lot.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I think I'm drunk. 또 얘기해도 되고. No, I think I'm so drunk도 되고. Drunken tiger?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다가 하는 말. I think so too. I feel tipsy.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대박 사건이에요, 푸하하님? 푸하하님. 뭐가 대박 사건? 죄송해요, 드렁큰 아니, 푸하, 크크크가 너무 웃겨요, 저는. 왜 이렇게 웃기지, 저게? 아, 나 이상해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운가 봐요. 아, 제가 아까 드렁큰 타이거라 그랬거든요, 피디님. I'm so drunk 이러면서 drunken tiger? 이랬거든요. 역시 우리 푸하님 센스. 꼭 집어주시네요. 자, 그럼 푸하하님 신청곡 하나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푸하하님, 듣고 싶은 디바. 디바 뭐야? 아, 이거. 왜 불러? 그죠? 아, 푸하님 왠지 좀 통할 것 같아. 아니요, 저 야구 보는 건 좋아하는데 좋아하진 않아요. 이때 오빠! 옛날 생각난다. 그죠, 피디님? 저 옷 어떻게? 머리 어쩔? 어, 나다! 네, 맞아요. 인기 짱이었잖아요. 머리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 춤을 잘 춰. 와, 힙합 바지가 장난 아니네요. 다음 방송 때 저것도 입고 나올까요? 고마워요.
좋네요. 아, 오늘 L 노래를 못 틀었네요. 아쉽게도 피디님 화내실 것 같아. 안 됨! 피디님이 애를 안 좋아하나봐요. 엘 퇴장. 엘 레드카드. 다음에 누군가가 엘, 아이디 엘로 들어, 닉네임 엘로 들어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되게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나일로세이브님. 저기 보시면 나 오늘 되게 힘든 일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어제 일단 Hit the road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 노래 있죠? Hit the road, Jack. 네, 어쨌든 Hit the road 광고 노래 맞죠? 근데 Hit the road 뜻이 뭐죠? 병을 찼어! 이런 정확한 해석! 좋습니다. 병을 찼죠. 또!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뭐가 캬예요, 푸하하님. 히터 버로는 아이,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푸하 안 되고요. 이거 있죠? 야, 달려! 마셔! 이런 거. Hit the bottle이라고 합니다. 외국어, 아,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오늘 되게 힘든 일 있었어. 그럼 이제 친구가, 왜, 무슨 일이야? 되게 걱정하듯이. 친구가, 아, 인생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쓰는 말. 야, hit the bottle!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오늘 되게 연기 몰입. 그죠? 어머. 어머? 자, 그럼 나 오늘 되게 힘든 일 있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이거 맞추면 틀어드릴게. 나 오늘 되게, 어머? 힘든 일 있었어. 어떻게 쓸까요? 답이 없으시네. 답이 없으시네. 그럼 나도 대답 안 해요. 우리 이러고 있어요, 그냥. I had, 아. (웃음) 아, 나 왜 이렇게 푸하하 크크크 너무 웃기지? So hard work today. Okay. Alright. Good. I had a tough day today.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나 오늘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 I had a tough day. 네, 좀 틀렸네요. (웃음) 완전까진 아니고요. 어, 네. I had a tough day today.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야? 굳이 안 쓸게요. What's wrong? My life is a mess.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hit the bottl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저는 갑자기 그 노래가 듣고 싶네요. 트러블 메이커? 왜 그러지?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노래 좀 짱이지 않아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핫한 거 아니에요, 몸매가?
우리 데이나 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데. 진짜 옛날 노래 들네요. 아유, 에휴, 감사합니다. 에휴, 뭘 또 뻥치시고 그래요. 어머. 자, 여러분. 네, 바이로세이버님. 너무 솔직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히터버로 얘기하면 돼요. 저희 이제 11분 남았는데 어떡하죠? 뭐 할까요? 공부 하나만 더 할까요? 음? 맞춤 동영상이 뭐예요? 뭐지? 맞춤 동영상이 뭐지? 아, 그래요? 그렇군요. 어디? 들어가 볼까요? 저 이렇게 자꾸 딴짓하면 혼나는데. 어? 이게 티켓으로 써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 깜짝이야. 우리 쌤도 여기 다 있죠? 곧 들어오실 우리 데이비 쌤, 에바 쌤, 스텔라 쌤, 저! 자, 보이십니까? 접니다, 저. 저, 머리를 다시 묶을까요? 아, 나 다시 도도한 이미지로 가야겠어요.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도도한 이미지. 아, 왜 안 돼요? 도도한 이미지가 안 된대요. 아, 도도하고 싶은데. 그쵸, 도도함? 도도함은 제, 네. 도도함은 감사합니다 피디님. 피디님이 어울린대요. 그럼 된 거예요. So chic. 도도함은 거기서 보면 되겠다. 제 강의에서 좀 도도해요. 좀 카리스마. 휙. 강의에서 봐주세요. 자, 이런 아무것도 없고요. 또 아무것도 없고요. 또 어머! 다크엔젤님밖에 없네요. 어머 어머, 그죠? What's wrong? 저기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아이고, 로그인 해야 되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보셨습니까? 그쵸, 포아님? 아, 저 눈치도 빠르시고 센스쟁이라니까 아까부터. 그럼요. 아, 웃겨. 아, 자, 10분 남았는데요. 부하님,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그럼 마칠까요? 자, 버튼잡은 뭘까요? 이건 everybody knows, right? 이거 뭐예요? 치얼스! 그쵸, 이렇게. 주먹 날린 거 아닙니다. Cheer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파이팅 하자! 어떻게 얘기하죠? Let's go for it! 열심히 해야지! We have to work hard! 맞아, 우리 모두 잘 되자. 마셔! 할 때 바름사! 하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진짜 너무 잘 따라와줬는데요. We're fighting! Fighting은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콩글리시입니다. 오케이. Okay. 뭐, 네?
누구 뭐라고 쓴 거죠? 아. 하드 워크. We have to work hard.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했습니다. 자, 아까 누가 신청곡 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유 아까 뭐였지 신청곡이? 뭐 계속 틀어달라 하셨는데 뭐였지? 아! 맞네요! 드렁큰 타이거! 그쵸? 맞아요! 드렁큰 타이거! Yo, good life! 다들 put your hands up. 원샷 리그샷 정말 세상 이미 알죠? 전 노래 다 알아요. 산의 위로, come on! 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저 18번 노래 틀어드린다고. 진짜 7080인데요. 더한가? 이게 제 18번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모르세요? 날 위한 이별 알고 있는데 들리나요 제 목소리? 네가 있는 그것 어딘지 조금씩은 내 생각날 거야 술이 취한 어느 날 만나 저 나가볼까요? 네 아 웃겨 이별 언제지 그래서 우리 행복해졌는지 어 아니에요 전 L팬이에요 다같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으하 대박이죠. 뭐더라?
으하하, 푸하하, 크하하 다 바꿔보세요. 아시겠죠?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에휴, 너무 슬픈 노래인 것 같아요. 으히히, 괜찮다, 으히히. 아, 우리 다크엔조님은 그 뭐지, 연예계 쪽을 다 뚫고 계시네요. 그죠? 네, 왜요? 맨날 안 해요. 금요일마다 해요, 금요일. 네, 불금이니까. 이런, 이런. 아이고, 저 되게 혼자 잘 놀죠?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 좀 잘 놀지 않아요? 그쵸? 아, 역시 PD님 짱이십니다. 칭찬해주셨어요, 지금 저한테. 아, 뭐. 술 잘 안 먹습니다. 술은 뭐 이미 취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 3분 남았어요. 여러분, 3분 남았어요. 지금은 안 에어컨 있는데요. 지금은 좀 뭐랄까. 괜찮아졌어요. 아까 좀 더웠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열정적으로 제가 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더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재밌으셨어요, 여러분? 네, 답 없고. 푸하하님! 진짜 다행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해오지?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Car! 아, 정말 저는 왠지 진짜 여러분에게 기쁨조가 되려고 온 기분이에요. Vehicle입니다. Vehicle이 아니고. 기쁨조가 되러 온 기분입니다. 다음에는 저 도도한 컨셉으로 올 거예요.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저만 띡띡띡 하고 빠이 하고 갈 거예요. 농담이에요. 도도한 세리나 머리 컨셉. 아니요, 저는 그냥 도도함을 포기할게요. 저는 그냥 원래 제 스타일로 가죠, 뭐. 그죠? 네, 자, 여러분, 이어서, 뭐지, 비비안쌤, 뭐야, 비비쌤. 비비쌤, 비비안쌤, 라이브 방송도 많이 잘 봐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금요일쯤 만나면 되나요, 여러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빠이염. 다음 주에 또 만나요.